들어서 완성. 메카크로우의 몸. 짠. 이 메카크로우의 몸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이트 메카크로우의 몸. 짠. 나이트 메카크로우 눈이 빛나고 있어요? 그러면은 지금은 메카크로우의 눈 부분을 접어볼게요. 일반색 종이에 반 빨간색을 준비해서 이쪽이 아니고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. 다 했으면 펴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방구 이모의 메카 시리즈 접는 기본 접기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네모네모 방법으로 접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지금 접은 반 반에 맞춰서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쪽도 접었으면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은 또 다 펴가지고 지금 접은 이 끝부분을 또 위에서부터 첫 번째 칸, 첫 번째 접힌 선에 맞춰가지고 또 한 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또 여기 끝부분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칸에다가 맞춰가지고 또 한 번 접어주세요. 펼게요. 그러면은 이쪽 밑에는 네모네모 칸이 다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위에는 아직 안 접었으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돌려가지고 여기 밑부분을 위에 첫 번째 칸이었죠.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접었는데 여기 말고 여기 첫 번째, 두 번째 선이 원래 맞는 거죠. 두 번째 선에다가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 펴서 또 이 밑에 부분을 바로 위에 칸에 맞춰서 또 한번 H를 시켜서 접어줄게요. 다 펴서 한번 이렇게 네모네모 뒤로 돌려보면 네모네모가 전부 접혀있어요.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정리 맨 밑에 부분을 바로 위칸에 맞춰서 또 진짜 얇은 0.5mm 정도 되는 간격을 끝에 하나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 위쪽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끝부분은 바로 위칸에 일치시켜서 또 0.5mm 정도 되는 선을 또 만들어주세요. 그럼 위아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죠? 펴서
외모가 많으니까는 힘들죠? 펴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. 반대쪽에서 아래쪽을 바로 위에, 바로 위에 칸에다가 맞춰가지고 또 반을 접을 거거든요. 그러면은 0.5cm의 반이니까 진짜 얇은 선이 하나 만들어져요. 이렇게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돌려서 지금 이 맨 끝부분을 바로 위에 칸, 바로 위에 칸에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또 정말 얇은 0.5mm의 반, 정말 얇은 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우선 다 펴주세요. 정중심. 정중심을 잘 생각하면서 세모를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하나 접어주세요. 지금은 세모를 접는 게 아니고 접는 선만 접어주려고 우선 접는 거예요. 세모를 접고 또 반대쪽도 정중심에 맞춰가지고 또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. 세모가 거꾸로 된 모양이 됐네요. 펴가지고 또 정중심에 맞춰가지고 큰 세모를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. 이쪽도 접었으면 반대쪽도 큰 세모를 접어주세요. 모양의 세모가 만들어졌죠? 이거를 딱 펴보면 X자, X자 두 개가 생겼어요. 다 접는 선을 접어주려고 접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끝을 잡고 여기 X자의 정 가운데 부분에 맞게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었으면 지금 이 세모선에 맞춰서 큰 세모를 하나 이렇게 큰 세모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서 이쪽도 했으니까 그 반대쪽도 X표가 있는 정중심까지 작은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고요. 지금 접은 이 세모 접힌 선에 딱 맞춰서 큰 세모를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. 짠! 펴서 네모가 너무 많이 생겼죠? 그러면은 이제 해볼게요. 이렇게 딱 보면은 선이 엄청 많은데 여기 네모 두 개에만 선이 없어요. 네모에 선이 없이 그냥 네모. 근데 반대편을 보면 대각선으로 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네모 두 개만 선이 없는 거예요. 네모 두 개. 이걸 외워두세요. 그 다음에 아까 접은 양쪽 끝에 맨 끝에 양쪽 끝에 가장 얇은 선을 두 개를 접어가지고 지금 네모 두 개가 있는 쪽 그쪽 방향에다가 이 끝부분을 여기 첫 번째 접혀있던 일직선의 선에 맞춰서 세모를 하나 접을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선이 하나 쭉 가 있어요. 첫 번째 칸 딱 맞게 세모를 접고 이쪽도 똑같이 여기
접힌 선이 쭉 일자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선에 맞춰서 또 세모를 딱 접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두 번째 칸. 하나, 둘.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하나, 둘. 하나, 두 번째 접힌 선을 그대로 접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눈이 생길 거예요. 그 다음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여기 이쪽 부분,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해볼까요?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 접혀있던 여기 중간, 딱 중간 반 정도 되는 부분까지 얘를 이렇게 펴면은 큰 세모가 생기는데, 여기 또 가로로 이렇게 가로 선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접힌 선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히는데, 지금 여기를 입체적으로 양쪽 끝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어놨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눈이 될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옆에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어놨는데, 여기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안에서 툭 눌러서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. 그럼 남아있는 이 밑에도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. 그럼 접힌 선에 의해서 꽉 이쪽도 쫙 눌러주세요. 뒤집어 볼게요. 이제 거의 점점 눈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? 이게 앞모습이에요. 그 다음에 잠깐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 보면 여기 삼각형으로, 삼각형 거꾸로 된 선이 있는데 그 선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쪽도 여기 선이 접힌 선이 있는데 그 선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한번 뒤에 볼게요. 이렇게 이제 눈의 모습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잠시 한번 볼게요. 이 눈은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 껴도 되는데, 눈이 지금 너무 큰 상태니까 좀 작게 만들게요. 그러니까는 눈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모양을 만들면 돼요. 근데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작게 접어볼게요. 뒤로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 접혀있던 선, 중심선에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. 여기가 H가 되게. 이쪽도 이렇게 삼각형 접어놓은 상태잖아요. 이 위에 접혀져 있던 선에 딱 맞춰서 삼각형을, 꺾을 삼각형을 하나 접힌 선에 딱 맞게 접어주세요. 뒤로 돌려볼게요. 눈이 조금 작아졌거든요. 그런데 방구 이모는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게 싫어가지고 다 이거를 전부 펴가지고 안으로 깨끗하게 접었어요. 근데 조금 어려워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. 그래서 우선 간단한 방법으로 먼저 접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도 너무 크니까 이쪽 면을, 여기 조금 접힌 선이 보여요. 조금 있어요. 그 선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한번 접을게요.
지금은 쉬운 방법으로 접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하나 조금 대각선으로 보여요. 여기에 그 대각선에 맞춰서 그 대각선에 딱 맞게 그 선에 맞춰서 양쪽 옆도 한 번씩 접어주세요. 자, 눈이 조금 작아졌어요. 실제는 더 어려운 방법으로 접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접었어요. 그 다음에 눈이 이 부분, 윗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뒤로 돌려볼까요? 짠! 당구 이모는 이 윗부분도 안쪽으로 꺾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접었는데 지금은 쉽게 그냥 이 방법으로 접을게요. 그 다음에 눈 완성. 그 다음에 머리에 액세서리, 얼굴 다 결합을 시키면은 머리에 액세서리 부분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러 겹이 있는데 이 파란색 위에는 한 겹을 들어서 눈을 껴주는 거예요. 여기 중심선이 일자가 쭉 되도록 잘 맞춰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액세서리 부분을 부리에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면 완성이에요. 근데 여기 눈을 여러 가지 색으로 검정색, 노란색에 섞어가지고 여기 눈은 좀 작게 색종이를 오려서 한번 붙여보세요.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메카크로 완성이에요. 그러면은 한번 붙여볼게요. 세 개가 있으면 얘를 들어서 풀로 넣어가지고 중심에 일자선을 잘 맞춰가지고 넣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도 돼요. 입체적으로.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 겹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풀로 붙여줘도 돼요. 그래야지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접고 메카크로의 얼굴 부분에 풀을 붙이고 얼굴이랑 메카크로의 눈이랑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부리에 바로 위에다가 액세서리를 붙여주세요. 부리에 바로 위 반으로 접어서 완성. 근데 여기 부리 부분에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제가 잡았죠? 이 부분을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더 멋있어져요. 이렇게. 그런데 저는 그냥 몸, 메카크로우의 몸을 만들었는데, 짠. 저는 이 메카크로우의 몸이 너무 웃겨가지고 만들어봤어요. 나이트 메카크로우의 몸. 짠. 메카크로우의 눈이 빛나고 있어요. 짠. 다음 시간에는 나이트 메카크로우를 접어볼게요. 안녕, 여기까지.